보행 보조기구 이용 방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보행 장애가 있어서 보조기구의 사용이 필요한 환자 및 보호자분들께 적절한 보행 보조기구의 필요성과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조기구 이용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행 보조기구의 필요성.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 골절, 파킨슨병 등이 발생한 환자에서는 걷는 동작, 다른 말로 보행에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에서 적절한 보조기구를 사용하면 보행 시 안정성을 높이고 독립보행이 가능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낙상이나 염좌 등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 지팡이는 가장 흔히 이용되는 보조기구로 편마비 환자뿐 아니라 일반적인 노인에서도 보행 시 안정성을 높이고 체중을 분산하여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팡이는 아픈 다리의 반대쪽 손으로 잡아 사용하도록 하며 환자가 지팡이를 짚고 섰을 때 팔꿈치가 20도 정도 구부러지는 길이가 적당합니다. 편마비 환자에서 초기에 힘과 균형 감각이 부족할 때에는 네 발 지팡이부터 이용하며 점차 근력과 균형 감각이 좋아짐에 따라 발이 하나인 일반적인 지팡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팡이를 이용하여 걸을 때에는 불편한 다리의 반대쪽 손에 지팡이를 짚은 상태에서 지팡이,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의 순서로 움직입니다. 한편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에는 건강한 다리에 힘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갈 때에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불편한 다리에 순서로 올라가야 하고 계단을 내려갈 때에는 올라갈 때와 반대로 지팡이,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에 순서로 내려가야 합니다. 목발. 목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지의 근력과 운동 범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발의 길이는 환자가 어깨를 편안히 하고 똑바로 섰을 때 겨드랑이에서 새끼발가락 바깥쪽으로 15cm 위치에 이르는 정도가 바람직하며 손잡이는 환자의 팔꿈치가 30도 정도 구부러지는 높이가 적당합니다. 목발의 겨드랑이 부위는 체중 지탱을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여기에 체중을 싣고 신체를 올려놓아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겨드랑이를 지나가는 신경이 눌려서 손상될 수 있습니다. 보행기. 보행기는 보행 시 전반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다리의 힘이 전반적으로 약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보행기를 대칭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양손의 기능이 비교적 정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척수 손상이나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적절한 보조기구이지만 한 손이 자유롭지 못한 편마비 환자에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보행기의 높이는 환자의 30cm 앞에 보행기를 놓고 환자가 똑바로 선 상태에서 어깨를 편안히 했을 때 환자의 팔꿈치가 20도 정도 구부러지는 상태가 적절합니다. 보행기를 이용하여 걸을 때에는 먼저 보행기를 앞으로 내보낸 다음 앞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파킨슨 환자에서는 앞으로 미끄러져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의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지금까지 보행보조기구의 필요성과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